엄마를 보는데 지금 막 엄청 공주님 같아. 진짜요? 뭐라고 해야 되죠? 엄마는 대접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중에 하나신가 봐. 저요? 응. 내 자신이? 그치. 내가 뭐 굉장히 뭔가 소중하고 엄마 막 이런 거 따지는 거 엄청 좋아하지. 예의 없는 사람도 싫어하고, 뭔가가 이제 나한테 막 함부로 하는 것도 싫어하고, 막 이렇게 얕잡아 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 중에 하나야.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엄마는. 맞죠? 그 엄마의 성격 먼저 지금 들어와서 하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라면 엄마는 마음의 문을 쉽게 여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아래로 보이거나 이러면 엄마는 싫어. 섞기도 싫어. 말 섞기도 싫고, 별로 친해지고 싶지도 않고, 그만큼 예의범절이라든가 이런 거 굉장히 중시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엄마 팔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이 원래 자체의 기운은 세요. 그래서 어디에서 누군가한테 당하고 살지는 않아. 할말다 해야 되고, 하지만 남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많이 엄마가 배려한다고 하는 행동들도 있어. 근데 맞아요. 그로 인해서 엄마가 오히려 좀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이들은 그걸 갖고 나를 이용하는 면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엄마가 사람 복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없는 것 같으면서 또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 엄마도 아리까리해. 그쵸?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없을 적도 있고 있었던 적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복이 없는 여자야라고 말하기도 그래. 어쨌든 그렇게 엄마의 그삶 자체가 기복이 있고 굴곡이 좀 있다. 그리고 엄마는 결혼을 조금 실패수가 있었어야 돼. 있어? 지금 나한테 사주를 미리 저거를 주셨는데, 이 분이 그러면은 내그 뭐야 저 뭐야 본 남편은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굉장히 남편 역할처럼 많이 해주는 걸로 보여. 막 만난 지 그렇게 오래돼 보이진 않아요. 음미 아니라 대답을 맞아요. 해주셔. 그렇게 돼 보이진 않으신데, 마치 엄마랑 좀 오랜 세월 같이 지내시고 있던 사람처럼 엄마가 느끼게 그런 행동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엄마가 외로움 쪽이라든가 좀 이런 뭐 내가 살아왔을 때좀 힘들었던 그런 거 있죠. 구멍 난 가슴이라든가 공허한 마음, 이런 것들을 이분이 굉장히 많이 채워주고 있다라고 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흡족하고 만족하고, 또 나를 대우를 해줘. 맞아요. 사람으로서, 거기서 여자로서.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그냥 나를 막 보통 사랑처럼 챙기는 게 아니라 대우를 해준다고.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해.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남자 때문에 온 거는 아니시죠. 엄마가 아니에요. 지금 뭔가에 내가 하고 있는 거 말고 다른 문제로 뭔가 벌리듯이 보여. 벌리듯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뭔가를 벌려야 돼, 지금. 근데 그게 좀 작은 게 아니라 엄마 생각하고 있는 게좀 큰가 봐. 맞아요. 그쵸? 그냥 뭐 우리가 뭐 가게 하나 해볼까? 이게 아니라 가게를 하더라도 좀 디테일하게, 맞아요. 뭔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여. 그래서 그게 지금 옳은 판단인가? 아니면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잘못된 판단인가? 그거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고, 왜? 시국이 지금 다 맞아요. 힘드니까. 사람이 돈 있으면 먹는 의식주를 많이 쓰지. 요새는 막 그렇게 막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지는 못하잖아요. 너무 맞아요. 다들 어려우니까. 근데 엄마는 희한하게 돈을 못 버는 사람은 아니다? 근데 왜 벌었다가도 조금 세어나가고, 벌었다가 또 세어나가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벌리는 사람도 아니야. 그래서 엄마가 차라리 사업운이 없는 사람이라면 생각지도 못해. 근데 희한하게 내가 건드려놓으면 뭔가는 될 것처럼 움직이다가 조금 삐걱거릴 뿐이지, 아예 안돼본 적은 없었대.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왜? 왜 입을 떡? 아니, 완전. 아니, 내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것 같은 느낌? 엄마 완전, 머릿속에 내가 들어가서 읽는 것 같다고? 맞아요. 그러면서 자꾸 왜 엄마를 보면은 꾸미고 싶지?
그래서 꾸미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큰데 이 꾸미고 싶은 게요 내 자신도 나를 꾸미지만 약간 그런 쪽이야? 여자들이 좀 뭔가를 꾸미고 이런 쪽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어떤 사업이야? 뷰티 센터 있지요. 뷰티 센터? 뷰티 센터. 그러니까 밑에 카페하고 헤어샵하고 네일 아트 뭐 피부 스킨. 아 건물을 하나 토탈해갖고. 토탈샵. 왜 그런 거 내가 우리 동생 때문에 태국에 되게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태국 가면 그게 굉장히 되게 많더라. 뭐 위에는 피부 관리샵, 맞아. 위에는 하려고. 뭐 메이크업, 헤어 뭐 그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중심제 보니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건물들이 그런 건물들이 많지는 않아. 내가 알기로는. 맞아. 그리고 뭐 없어. 병원 건물은 많고 약국 병원 쫙 있고. 많아요. 그러니까 한 건물로 왔을 때 거의 병원이나 약국이랑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데는 많은데 미용 쪽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맞아.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 병원도 꼈으면 좋겠다. 성형외과, 피부과. 가능하면. 사실은 제가 그렇게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건물을 사서 들어오라고 할 거야? 그런 쪽으로? 건물을 사서 들어오라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거는 지금 멈칫하고 있는데 네. 혹시라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림을 그린 게 이제 이 지금 남자분 네. 남자분 밑에 동생이 지금 저도 하고 있어요. 그 뭔가면 대학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대학교 갖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해외에서 이제 뷰티 센터를 하게 되면 해외 이제 그 뭔가면 어학 연수나 뭐 아니면 뷰티 쪽으로 관련되는 그런 학생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직접 이제 가르치고 여기서 이제 뭐 모든 몽땅 이제 어학 연수나 뭐 거기다 뷰티나 뭐 과가 많으니까 그치. 거기서 싹 다 배우고 나서 이 학생들을 뭐 1년 뒤에 2년 뒤에 졸업하고 나서 이제 본 나라로 가잖아. 그러면 제가 이제 미용 재료에 관련되는 모든 걸 내가 수출을 하려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지금 그려지는 거는 많은데 어떤 게 나한테 딱 좋아서 딱 하면 뭐 대박이 나더라도 괜찮을지 나는 그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나는 엄마한테 문서를 먼저 잡으라고 하고 싶은 말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를 센터를 하려면 그 위치에 건물? 그 건물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건물을 먼저 잡아라라고 하는 엄마가 문서 운은 있거든요. 엄마 돈을 벌으면 엄마는 문서로 갖고 있는 게 부동산 쪽에 문서라든가 그런 쪽으로 갖고 가야지 돈이 더 불려나가고 엄마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야. 맞아 그런 것 같아. 네.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잡으라 하고 잡고 나서 그렇게 조금 코로나도 풀리고 맞아, 이게 맞아. 엄마가 당장 이게 엄마 괜찮아요 하세요라고 해도 당장 투지 못한데 짧게는 1, 2년 길게는 2, 3년 정도는 봐야지 엄마가 이게 뭐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를 잡으래. 문서를 잡아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시도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짜맞춰지지. 그치. 짜맞춰지듯이 이렇게 움직여질 일이 있대요. 제가 땅 보러도 갔었거든요. 지역을 어디로 하게? 하늘도시 있지요. 하늘도시 그게 보면 백곰터인가? 백곰터 있잖아요. 그 바닷가. 네네네. 거기 용종 그 하늘도시인데 바닷가 쪽인데 용종 거기가 용종 신도시에 거기에 갔는데 제가 이제 그 땅을 보러 갔어요. 한 150평짜리 해가지고 바로 바닷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무슨 IC가 통한 한번 보러 몇 번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갔더만 프리미엄 붙어가지고 평당 비싸더라고. 그쵸. 거기도 막 오를 대로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는 많이 오를 대로 올랐는데 전망은 좋은데 그거는 프리미엄 붙었으니까 거기 말고 다른 지역에 이제 아예 안 붙은 거 있어요. LH에서 분양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제 인생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이게 뭐가 많아 엄마. 제가 많으니까 이제 땅을 사서 1, 2, 3층으로 건물 지어가지고 카페하고 뷰티센터하고 이렇게 에이. 하고 4층은 그냥 내가 주거 목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네네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생각해보면 부동산 쪽으로 해가지고는 한 번도 손해본 건 없어요. 없어. 늘 뻥 튀기게 맞아. 됐어요. 이번 건도 문서 먼저 잡아놓고 나면 엄마가 조금 일사천리로 풀릴 일이 있다 그래요. 아 그래요? 네네. 어 그러면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왠지 있잖아 소름이 딱 왜 소름이 있잖아. 아니 너무 내가 생각했던 걸 너무 말을 하니까 네. 복사하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약간 오싹해 나는 거 있잖아. 네. 소름이 살짝 도는 거 있죠. 나 그렇게 많이 말 안 했는데. 아 지금 하고 얘기하는 거 전부 다 제가 하고 있는 아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었던 그림을 거구나 그림을 다 그리고 있는데 내 대신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머니가 알려주시는 거야 아, 진짜요? 그쵸 난 뭐 너무... 인간인 내가 뭔 재주로 엄마 속을 들여다보겠어 아니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려고 지금 다 준비 중이고 지금 남편 대신 이분은 남자분은 제가 이제 우연치 않은 것보다도 일단은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한 7년 전인가 6, 7년 전에 한번 만났었어요 일적인 것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그때만 해도 뭐 그때는 나는 혼자가 좋더라고 뭐 누구 남자에 매달려고 이런 걸 생각 안 했는데 그동안에 얽매여 있었으니까 네, 그건 싫었어요 너무 싫어가지고 별로 맞아. 교수님 스타일 나는 별로 원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거에 엄마가 역으로 반했어. 진짜? 역으로 너무 고상하고 똑똑하고 또 나를 그렇게 대접을 해주려고 하고 하다 보니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거야. 진짜요? 그쵸. 잠깐만.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 뭐 미영이한테 전화했잖아요. 미영이? 저기 마스크 어제? 왔다고? 아니 미영이가 아니고 어제 헤어스타일 있어. 헤어스타일 아직 입금이 안 됐다 하더라고. 어제 보낸 거. 어제 보낸 거. 어제 보낸 것도 문제 돈이 입금됐다고. 그게 아니고 헤어스타일 있어. 김원희 있지. 김원희야. 김미영이 아니. 그러면 일단은 알았어. 일단은 알았어. 죄송합니다. 아니. 내가 되게 이렇게 잘 맞는 거는 또 처음 본 거. 처음 전봤다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잘 맞추는 네. 왜냐하면 저 얼굴 관상 보고 한참 쳐다보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 그렇지 뭐 그냥 이렇게 흘러들었는데 아니에요. 이게 얼굴만 보고 판단하고 엄마 외모로 보고 판단하고 우리가 어림잡아서 점서 보는 거라기보다는 엄마를 이렇게 보면서 엄마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게 보여지는 모습만 보고는 전 볼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요 일단은 일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잘 풀리실 것 같고 단지 내가 엄마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왠지 모르게 이분이 지금 남편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솥밥 썩게 되면 엄마가 또 한 번에 마음의 풍파가 와 내 남편의 자리는 엄마가 그렇게 오래 지켜주실 수가 없는 자리예요 또 이혼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차라리 떨어져서 그냥 조금 더 설레고 보고 싶어 하고 아쉽고 그렇게 만나야 오래 가지 내 옆에다가 끼고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신싸움처럼 내 그 기운이 올라와 근데 전에 남편은 나하고 전혀 안 맞아가지고 아예 안 맞았어요 그분은 근데 지금 이분은 사실은 그래요. 저도 매너 안 좋고 말 함부로 하고 이런 거 있잖아. 절대 싫어하고. 그 부분에서 그래. 또 많이 당했어, 엄마가. 어? 엄마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당해서 그게 더 싫어진 거야. 사람들한테 그런 부분이 너무 싫어. 남들이 날 함부로 대하는 그러니까 게. 함부로 하는 것도 싫고 제가 지금 살면서 지금 이분은 아, 진짜. 이분은 지금 뭔가 하면 제가 이제 남편으로 자기가 이제 평생 살려고 생각은 하는데 경제적인 게 이렇게 내가 안 썼고 그치. 그냥 따로 살면 어떻겠나 그렇게 사셔야 돼
내가 지금 문제는 그 사람은 지금 자녀분이 다 미국에 있어요. 혼자고. 나는 자녀분들 지금 대학생이고 이제 작은 아들이 고2예요. 큰애는 이제 대학교 2학년이니까 애들 뭐 이제 출가시키고 이러면 나도 좀 자유롭고 좋으니까. 그쵸. 그냥 내가 지금 이제 뷰티 센터를 하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8년 전에 제가 정관장 수출 사업을 하다가 돈을 좀 벌었는데 그때 당시 그분을 만났었어요. 그러다가 만났는데 그때만 해도 뭐 나는 그런 남자한테 관심은 없었는데 일단은 그분이 이제 그냥 뭐 혼자 있는 게 좋으니까 나는 그냥 그렇게 지내려고 했는데 우연치 않게 이번에 또 다시 만나게 됐어요, 작년에. 근데 서로 계기가 딱 맞고 또 좋아서. 아니 이게 너무 신기해. 그 전에 원래 그렇게 연인의 운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한 데서 들어와요. 근데 이분이 엄마한테 나쁘게 들어오는 사람은 절대 아닌데 내 기운이 또 충만하고 여자로서의 대가 세다 보니까 내 남편자로 아예 들여버리면 서로한테 또 다시 충이 돼버려. 서로 부딪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거를 이제 연세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잘 맞고 하니까 옆에다 끌어당기려고 하실 거야. 그 얘기는 맞아. 그래도 엄마는 내 집은 두고 있어라. 설령 그 집에서 자든 그 집에 며칠 머물든 내 집에 내 기운만큼은 따로 냅둬라. 그게 더 낫죠. 그쵸. 왔다 갔다 왜 못해? 엄마 내가 뭐 나이 어려갖고 뭐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될 것도 아니고 그렇지. 바람을 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맞아. 아닌데 뭐 그치? 근데 각자의 집만큼은 두고 만나시라는 거야. 집은 합치지 마시라는 거야. 예. 엄마가 거기 일주일 가있든 3일을 가있든 상관없어. 부부처럼만 살지 말라는 거야. 그래버리면 서로한테 또 충이야. 이분도 엄마도 똑같아. 성격 강해요. 강해요. 엄청 강해. 근데 이게 지금 예의가 지켜지면서 서로한테 존경심에 서로한테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합쳐버리고 그 벽을 허물잖아? 그럼 옛날이랑 또 반복돼. 똑같아. 근데 나는 내 생각은 지금은 이제 옛날하고 다른 게 그 옛날 남편은 너무 저하고는 하늘땅 차이가 아예 안 맞고 근데 이분은 맞아도 내 기운에서 그게 올 거란 말이야. 전 남자랑은 틀려요. 성향 자체가 틀려서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방심에 또다시 그렇게 돼버려요. 기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틀리면 성격도 틀리고 나한테 대하는 게 틀리고 틀리겠죠. 한번 겪어봤으니까 거기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내가 피해본 거는 이쪽에 와서는 안 하려고 엄마도 노력하실 거고 많이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이겠지만 내 기운 때가 그러다 보니 어느 남자가 와도 바뀌어. 같이 살게 되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면 나랑 평생 같이 살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있고 저분도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 따로따로 하니까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그렇게 본 거야. 그분이 이제 내가 이렇게 이런 것까지 할 거라고 상상을 못한 거고 본인이 보기에는 확 이게 여자여자하고 여리고 막 이렇게만 봤거든. 응. 근데 너무 큰 사람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너무 큰 사람 만난 것도 사실이고 세상에 저도 맞아요. 웬만한 남자들만 눈에 남자를 안 보여요. 처상이 차지도 않아. 안 차. 예. 그래서 근데 되게 똑똑하게 보여요 이분이. 되게 똑똑해요. 그쵸? 그래서 내가 끌리는 거예요. 엄청 똑똑해. 그러니까 그동안에 만나왔던 사람이랑은 틀리게 천지자이지.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한 게 나하고 딱 맞는 거야. 그니까. 그 제가 있잖아요. 관세사 수입, 수출 막 이런 쪽으로 다 하잖아요. 세무 회계 다 하고 이렇게 회사를 이렇게 룰을 만든. 저 사람이 나를 보고 깜짝 놀래는 거. 근데 그쵸. 나는 근데 그렇게 안 생겼거든. 이분이 보기에 엄마가. 되게 그렇게 약하게 그쵸. 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지내면 지낼수록 이게 그러니까 서로한테 몰랐던 모습에 놀래면서 겁나는 게 아니라 더 끌리는 거야. 이 사람 자꾸 나를 갖다 끌어. 그래서 제가 뷰티 센터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제가 작년에 코로나 전에 제가 캐나다 뉴욕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있다가 이제 생활하다 애들 이제 데리고 가려고 공부시키고 하려고 난 이제 애들이 우선이니까 그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못 가게 된 거야. 묶였어요. 그냥 묶이다 보니까
나 뷰티센터 하려고 생각은 했는데 이게 안 맞는 거야. 그치. 시기적으로. 그래서 그냥 아 그럼 그 센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할 아니지.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해외 나가야 해외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당장 이거를 할 수는 없다. 최소 1, 2년은 걸려야 되고 길면 3년까지도 가야지 이게 뭔가 실행이 될 거다라는 말이 맞네요. 지금 어디 가서 뭘할 거야? 이 시국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못하니까. 그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못 나가게 되면 어차피 언제 잡힐지도 모르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땅을 아예 사놓고 그냥 거기다가 내가 이제 2년 뒤에 3년 뒤에 하려고 이제 제가 그림 그리고 있었으니까 네. 이제 투자하려고 그렇게 하면 어떤지 괜찮아. 내가 진짜 땅부터 사라고 내가 엄마는 그 센터를 세우는 게 우선이 아니라 문서를 먼저 잡아놔야지 실행이 될 거고 앞으로 최소 1, 2년은 걸릴 거고 길면 3년까지는 봐야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실행이 될 거다라고 했잖아. 그럼 그때 되면 코로나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해외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란 뜻이에요. 투자하도 일단 괜찮아요? 그쵸. 그쵸. 나는 그게 궁금했어. 투자하셔도 될 것 같아. 돼요. 그리고 아니 내가 이분이 이제 자기는 원래 시골에 남해 시골에 집이 있어서 바닷가 그림 같은 집이 있어서 원래는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하고 그림이 원래 작았어 이제 자기는 그냥 귀향같이 해서 그냥 조용히 평화롭게 살고 유자밭이나 가꾸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완전히 바꿨어. 글로벌하게 바뀌었어. 그치. 그러니까 본인도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오래 있어가지고 영어랑 이런 거 외국어 잘해요. 근데 이분은 한국을 100% 떠나진 못해요. 엄마는 가서 살라면 살 수 있어. 여기는 100% 못 떠나. 나이가 그러면은 많았어요? 아니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 마인드 자체가 그래. 조금 더 여유롭게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어하는 취지가 있는데 엄마 때문에 바뀐 것 뿐이지 이걸 100% 버리진 못해요. 그러니까 길게 만나셔도 어차피 한 숟밥은 못 섞을 거야. 대신에 주름 잡고 갈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만? 그쵸. 그렇게 보시면 돼. 인연이 지금 당장 끝날 인연은 아니에요. 당장 끝날 적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 사람이 되게 똑똑한 게 7월생이 되게 똑똑해요. 누구나 보면. 근데 이 사람이 나랑 같은 도끼띠, 같은 B형에다 같은 저기 띠동갑에다가 이러니까 너무 똑똑해. 둘이 붙으면 한 주일이고 열흘 연락 안 해요. 나는 연락 안 하는데 이분이 저지. 이분이 이제 한 번씩 또 문자 오는 거야. 그래서 또 연결돼가지고 있어. 근데 나는 그러니까 같이 살아봐. 집 서로 나가버리면 안 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라는 뜻이야. 이 사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나를 갖다가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 내가 안 봐도 안 봐지. 솔직히. 근데요. 엄마 생각도 틀린 말은 아닌데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내 기운에서 오는 그런 기운이 있으면 붙어 있으면 무조건 붙게 돼 있어. 무조건 충살 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이거 일단 카메라 끄고 사장님!